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D 현대 마린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금요일장에 기분 좋게 양봉 최고가 18만 600원으로 잘 마감이 됐고, 우리 종가상으로는 최고가로 마감이 됐죠. 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둘 함께 공부하고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좋아요 한번 조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월급. 자, 따박따박 매번 들어오는 월급.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따가 요거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우리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이유, 급등을 왜 하는지, 급등 이유, 그리고 우리 수급을 꼭 살펴봐야 돼요. 누가 매수를 했는지. 자,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연기금, 그죠? 우리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 자, 우리 수급 보면서 바로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수급에서 중요한 수급 바로 연기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기금이 상장 첫날에 82만 주 강하게, 그리고 나서 지금 5만 주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일 연속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은, 자, 보세요. 우리 첫째 날에 기관에서 10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어제죠, 우리 금요일 날에도 15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고, 자, 결국은 우리 3일 동안에 주가가 상승한 첫날, 그리고 3일째, 결국은 누가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까? 기관이 매수해주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그 기관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핵심은 누구다? 바로 연기금이다. 우리 연기금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첫째 날, 둘째 날은 매도를 했는데 우리 셋째 날에 다시 매수. 자, 첫째 날, 둘째 날에 싸게 팔고 어떻게 보면 셋째 날에 비싸게 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모펀드가 산 데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투신도 우리 똑같이 첫째 날도 들어오고 셋째 날도 들어오고, 우리 투신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보험도 연속 3일 매수를 해주면서, 자, 우리 기관이 정확하게 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이 기관들의 움직임, 기관들의 매수 여부와 매도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연기금이 바로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연기금이 도대체 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자, 우리 연기금이 매수하는 이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대 마린 솔루션을 쓸어 담은 연기금. 자, 우리 연기금이 상장 첫날에만 240억을 벌었다라는 이러한 평가 차익이 나온 기사도 있고, 자, 우리 연기금이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끌어올린 현대 마린 솔루션,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특례 편입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특례 편입. 자,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특례 편입, 자, 우리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오죠. 바로 우리 패시브 자금, 바로 매수세가 들어와 줄수 있는 자금이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돼야지 되는데, 이 특례 편입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과거에 바로 에코 프로 머티 상장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코스피 200 지수에 에코 프로 머티가 어떻게 됐다? 편입이 됐다. 성공을 하면서 주가 또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 머티하고 지금 현대 마린 솔루션하고 조금
비슷한 국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지금 현재 우리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직후에 이렇게 주가 추이를 보여주었다라는 이제 과거의 사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중요한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순간,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요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특례 편입이 될 기준,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은 상장 이후에 15일 약 2주가 되죠. 2주 동안의 평균 시총 순위가 50위 이내고 그리고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면 다가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 언제? 6월 13일 날. 자, 6월 13일 전에 지금 현재 15영업일 동안에 결국은 50위 이내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위가 50위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지금 몇 위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마린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자 53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53위 원래 이거 전날에는 하락했을 때 59등이었습니다. 59등인데 우리 금요일날에 상승을 했죠. 18%나 상승을 하면서 5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야 어떻게 된다? 50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면 다들 좋아요 한 번씩 조금 눌러주시고, 결국은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50위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거나 또는 다른 종목이 하락해서 밑으로 밀려나거나 이래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마린솔루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 이유, 50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에코프로머티. 자, 우리 에코프로머티도 상장 직후에 주가의 움직임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게 바로 이것도 시가 총액 50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꾸 상승해야 시가 총액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반 15일 이내에 50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거 특례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특례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장 직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우리 현대마린솔루션도 그와 비슷한 사례로 비슷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이러한 이유, 우리 50위권에 들어가기 위한 상황이라면 주가는 올라갈 거다. 우리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과거의 사례가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결국은 우리 이와 같은 상황들, 우리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이러한 이유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을 위한 흐름으로 가려면 주가는 우리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 종목이 자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상승을 못하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이러한 여력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것들, 우리 앞전에 상장한 종목들 공모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최근에 이제 공모가를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모가 가운데서 희망 공모가 여기 최상당 83,400원으로 우리 공모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전에 상장한 종목들, 우리 그 이전에 코칩이라는 종목 공모가가 11,000원에서 14,000원인데 18,000원으로 공모가가 되었다. 결국은 뭐다? 공모 희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초과가 됐어요. 우리 민테크도 보면은 6,500원에서 8,500원이었는데 1,500원 초과됐다. D&D 파마텍도 26,000원이 상단인데 33,000원 초과.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초과가 다 됐습니다. 그죠? 초과가 됐는데 우리 현대마린솔루션은 83,400원으로 그냥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종목들, 다른 기존의 상장 종목보다 우리 현대마린솔루션이 평가가 절하가 되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이 너무나도 고평가 속에서 그죠? 너무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 상장한 거 보세요. 뻥튀기 해도니까 상장 당일날 고점 찍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보세요. 민테크도 역시 최근 상장하고 이렇게 찍어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마린솔루션은 어떻게 상장하고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이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연기금을 비롯해서 매수세도 들어와주는 수급적인 이슈, 수급과 더불어서 이러한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또 처음에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이끄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첫날 상장 당일에도 제가 공략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다 전략을 드렸고, 결국은 또 매수를 했는데, 자 전날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렸는데, 우리 전날에 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날에 여기 마린솔루션 영상, 자 우리 10일날에 미리 이렇게 조금 찍어 드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네요. 결국 이거 윗골이 달리면서 이틀 동안 공모 대비해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매도세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라고 바라봐야 되고, 이거 주가가 쏟아지면서 저점 깨고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시 누르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목이 왜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200에 대한 특례 편입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연기금을 비롯한 기간의 꾸준한 매수 수급. 자 왜 매수를 한다? 우리 공모 대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승을 이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매수에 대한 전략들 제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책을 알려드리면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상장 첫날에 공략도 했고, 우리 5월 8일날 상장 첫날에 우리 115,000원 12만원의 공략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10일날 금요일날에도 또 공략 의견 보세요. 여기 보면은 145,000원 15만원의 공략 의견 보시면 여기 대원전선 뭐 HLB 뭐 신성, CCS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모두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또는 마린이라고 남겨주시면 다 함께 다양하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전략 드렸던 상황 속에서 우리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상장 첫날에 공략 의견을 드려서 우리 이렇게 급등, 이거 엄청나요. 이거 몇 퍼센트? 60%의 급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날 어제 금요일날에 공략해서 또 급등. 자 그죠? 첫날에 급등, 금요일날에 급등. 자 이 급등이 50%, 60%, 이거 20%. 자 이와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 함께 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대응책 매수와 매도 모두 다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략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우리 이벤트이기도 하고, 자 우리 이벤트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요거 어떠한 건지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100% 무료로 진행 중이고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요즘 그러면 우리
월급, 제2의 월급 100만 원 소액 가지고 만들어 보자. 선착순 300명 진행이 되고 무료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매수 매도 이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이 수익이 결국은 월급이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면 참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번호 5073-7491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참가가 가능하고, 자, 우리 이러한 순간들 벌써 상장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전략을 텔레그램 방에서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은 전략들을 함께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 여기 보면은 인증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현대 마린, 자, 보세요. 우리 50%가 넘는 수익, 3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자, 우리 매수가가 얼마다? 11만 7천 원. 상장 첫날에 공략 드린 가격 얼마예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이날에 공략 드렸던 거잖아요. 자, 제가 공략 드렸던 가격대로 이렇게 공략이 이루어졌었고, 보세요. 우리 첫날에 그죠? 11만 5천 원, 12만 원. 그죠?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에도 또 14만 5천 원과 15만 원에 이렇게 공략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성과,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금요일 날에도 보시다시피 아침에 우리 15만 원 밑으로 14만 5천 원, 15만 원 이하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전략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아침 9시 11분 경에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거 14만 5천 원, 15만 원그 가격이 바로 어디였다?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전략들 우리 문자뿐만 아니고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다 함께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입장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르면은 이 주소가 있어요.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어떻게? 입장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 요청을 하시면 돼요. 바로 입장 요청을 누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구독했다라고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거라서 구독했다, 구독 완료 했으니 승인해달라. 입장 요청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우리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보세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되면서 우리 5월 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 우리 마린솔루션 5월 10일 날에도 우리 14만 7,500원에 매수해서 18만 원에 지금 종가가 끝난 것만 봐도 얼마다? 22%다라는 것은 우리 100만 원 따라 했을 때 22%면 22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첫날에 공략을 해서 바로 또 얼마? 60%라고 했잖아요. 19만 원대까지. 자, 우리 이와 같은 성과. 지금 아까 계좌 보셨죠? 52%가 지금 수익으로 있는 계좌를. 자, 이와 같은 50%. 100만 원씩만 공략을 해도 60%면은 6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금액들 차곡차곡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지금 170%가 넘는 성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5월 달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자, 우리 4월 달은 어떻게? 자, 4월 달에도 우리 지금 463%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3월 달 같은 경우도 우리 이렇게 다 제가 드린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고, 511%예요. 그러면 우리 100만 원씩 공략을 했을 때 511만 원인데, 200만 원씩 공략을 하면은 어떻게?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500만 원씩 공략을 했다면은 2500만 원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 우리 2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 금액이 결국은 우리 제2의 월급이 된다. 제2의 월급. 제2의 월급.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겠죠?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 월급보다 주식을 통한 월급,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와 같은 이벤트 88번 월급, 이렇게 상단에 번호 5073 749 하나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승 나올 수 있다, 50위 안에 들어가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 대응을 해야 되고, 지난번처럼 우리 단기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이틀 동안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또 우리 저점에서 또 올라가듯이 매도하고 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분봉상 통해서 봤듯이 이러한 변동성,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변동성.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에 대한 타점 전략들 모두 모두 알려드립니다. 5073에 749 하나 이쪽으로, 현대라고, 현대 우리 두 글자, 마린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모든 종목들 함께 다양하게 우리 이렇게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죠.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많이 많이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상단에 번호 이벤트 88번 월급, 우리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 또는 마린, 우리 함께 우리 대응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아시겠죠? 우리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